제철의 황룡사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결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앞선 대국에서는 중국 선수를 꺾고 오정원 선수가 2연승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 쉬웠어요. 네. 뭐 흑기 입장에선 어쩔 수 없죠. 거기를 백이 반대로 나오게 되면 도저히 뭐 잡을 수가 없는 돌이니까요. 네. 우선 우변 백은 최소한의 집만 나게 해서 살려주고 하변을 최대한 벌려서 승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흑의 입장에서는요. 그 자리로 네, 안정을 취해봅니다. 우변은 이제 건너가면은 100% 사니까 붙이거나 막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붙이는 게좀 나아 보이고요. 늘면 이렇게 늘거나 저치거나 해야 되는데 느는 게 나아 보이고요. 이렇게나 또는 이렇게까지 하면은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흑은 손을 뺐고요. 여기를 뒀어요. 아, 어깨를 짚었습니다. 그냥 나가는 것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눌러온 느낌인데요. 괜찮습니까? 우선 이제 차단 없나요? 아까 말씀하신 이런 봉쇄를 당하기 전에 어딘간 둬야 돼요. 네.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그냥 한칸 띄어서 나오는 거는 백이 어깨를 짚게 되면 이 돌이 갈라지잖아요. 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두고 밀거나 하면 늘어서요. 늘거나 뛰거나 해서 느는 게 정수로 보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성 모양을 약간이라도 넓히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요, 이것까지 교환하고 하변에 백이 손이 오면 너무 편해지는 거 아닌가요? 여기요. 네. 이거면은 좋아 보이죠. 축은 좌변 중앙을 또 키우는 구상을 21집, 해봐야 되나요? 15집, 36에, 43, 44. 한 쉬운 집 이상이 확보가 돼 있거든요. 네. 덤도 있고. 뭐 잡히지만 않으면 이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야, 이렇게만 된다면은 아, 쉽게 쉽게 갈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덤이 7집 반인 게 너무 든든한데요. 아, 띄었어요. 띄었어요. 근데 이거 나중에 여기가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이으면 요거 나가서 안 되고, 이렇게 나가서 안 되고, 흙이 이쪽을 두면은 끼우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이쪽 단수 치고, 이쪽 이으면은 막아서.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흙이? 나중에는 지금 당장 백의 결행도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 아, 바로요? 네, 좀. 예. 그래서 제가 뛰는 것보다 느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백도 그래도 상변 쪽에 있는 백돌도 아직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좀아이 돌이요? 신경을 써야 되나요? 뭐 이쪽 약간 신경은 쓰이네요. 네. 그런 변수가 또 있을 수 있겠네요. 아, 그저까지 뜹니까? 젖혀듭니다. 안정적으로 지켜두면서 흑의 단점을 보겠다라는 뜻인데요. 네. 흑도 이제 여기는 생략할 수 없는 자리 아닙니까? 절대 좀 같아요. 여기 안 너무 두고 백이 큰데요. 먼저 두면 집으로 균형이 무너져 버리는데요. 네. 특히 마음 급한 바둑이 돼버렸네요. 이제 백은 뭐 약한 자리가 없으니까요. 하중앙이나 좌변 쪽 지우는
수들 보면서 천천히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오정화 선수의 연승에 좀 초록불이 켜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흐름이라면은 충분해 보이는데요. 현재까지는. 네. 참 휴게 입장에서 조금 견뎌야 되는 그런 바둑이 돼버렸고요. 네, 무카이시와 교단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흙은 참 풀어나가기가 좀 답답하게 됐어요. 하변을 둔다면 이 정도인데 붙일 때 반발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것도 아까 진작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 했다가 백이 쑥 넘어가면 네, 이상해지죠. 건너서 버틸 수도 있겠고요. 지금 좌변 쪽도요. 흙의 모양이 있긴 하지만 좀 넓은 자리들이 많죠. 네, 백이 여기 먼저 둬서 붙이거나 하면은 꽤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여기를 지킬 정도의 여유는 없거든요. 네. 아, 정말 바둑 잘 풀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선 대구에서 너무 힘을 뺐으니까요. 이번 판은 좀 쉽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판을 이제 한국이 이겨서 마무리된다면은 중국, 한국 3명, 일본 선수 2명이 남게 됩니다. 불리할 게 전혀 없죠. 그렇게 되면은. 네. 하지만 이제 아까 오전 바둑 졌더라면은 아이고. 아찔합니다. 아, 정말 중요한 판이었어요. 그럴 때 참 이겨주는 게 지금 그게 실력인 것 같아요. 한국 선수들로서는 정말 오정화 선수 보배죠, 보배. 바둑 내용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끌려가는 형세였는데 네. 아주 극적으로 뒤집었고 또 정말 정말 중요한 일승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끝나고 한 1시간 정도 남은 상황에서 김윤영 선수와 이제 카톡을 했었는데요. 오정호 선수 옆에서 밥 잘 먹고 있다고. 이기고 났으니까 이제 허기가 질만도 하죠. 근데 또 큰 시합 앞두면요. 식사를 안 하는 그런 기사들도 많은데 든든하게 먹었다고 합니다. 오늘 좀 그렇게 예민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오정호 삼단이. 좀 네, 무던하죠. 성격도 굉장히 좋죠. 예, 성격도 좋고요. 네. 예민한 기사들은 밥도 안 먹고 먹어도 좀 뭐 체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가지고요. 네, 오정화 선수는 굉장히 활달하고 네, 많은 그 남자 기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 단상 최대 하변을 다가섰어요. 왔어요. 흙은 이 자리를 놓치면 이 바둑 힘듭니다. 이 바둑을 네. 안 둘, 여기를 안 둘 수가 없어요. 흙은. 붙이는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만 받아주면 백도 삭감 어느 정도 삭감은 했죠. 네. 근데 흙도 반발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반발이 되나요? 여기 응원군이 좀 있으니까 네. 반발을 해서 이 돌 한 점을 차단하는 수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둬서는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오정호 선수도 좌변 쪽부터 뭔가 공격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정리만 잘하면 나쁜 바둑으로 보이진 않는데 네. 또 이런 바둑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쉽진 않거든요. 한 판 이기기 정말 힘들잖아요. 방심할 수도 없고요. 자, 그림을 잘 그려봐야 되겠죠.
그 자리를 두나요? 아, 중앙 쪽입니다. 좌변을 먼저 건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로 한다는 것은 바둑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약간 열분 자리 찔러가기보다는 오히려 연결에 가라라고 지금 손을 내미는 거죠. 이제 여기가 워낙에 열부니까 흙도 하나 받긴 해야 될 네. 거예요. 받아달라는 뜻인데요. 받아주면은 이제 그때 이제 하변 삭감을 보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유리하다라는 표명입니다. 조금 더 세게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오정환 선수 조금 감명한 수를 선택하네요. 아니면 이런 수 교환하고 하면은 좀 깊숙이 삭감 가나요? 하면 깊숙이 어디까지 나 여기까지요? 네, 너무 심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계속 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네, 유리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좀 감명하고 알기 쉽게 네. 집으로 싹싹싹싹 앞서 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갔으면 하거든요. 네. 괜히 변화구에서 상대에게 기회를 줄 필요는 없겠죠. 다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바둑이 좋을 때는 알기 쉽게 하는 게 제일 좋죠. 네. 근데 또그 선이 애매해서요. 그러다가 이제 역전되고 이런 경우들 물러나는 것도 참 선을 잘 지켜야 되겠죠. 묘한 자리를 뒀습니다. 그쪽은 무슨 뜻인가요? 단번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중앙을 차단한다고 해서 우변 쪽이 선수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랬으면 진작에 열심히 공격했겠죠? 네. 이런 데돌 오기 전에요. 백돌 오기 전에. 이거는 끊어서 뭐 하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받았다고 치면은 뭐 이런 거 하나 활용하는 정도인데. 그리고 문제는 지금 백이 손 빼고 네. 더 세게 돌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급수 찔러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가 급선가요, 근데? 요만큼? 붙이는 것도 될것 같고요.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한 수네요. 자칫 잘못하면 정말 한 수를 쉬게 되는 정말 헛수가 될 수도 있겠어요. 굳이 여기 어차피 이 흙돌이 끊기는 것도 아니고요. 이 백을 차단을 해서 잡으러 갈 때도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왜 치받았는지는 쉽게 이해는 안 됩니다. 자, 오정원 선수에게 더 확실한 기회가 온것 같습니다. 자, 좀 과감한 수 보여주나요? 하긴 여길 뒀으니까 치받으면 당연히 끊겠죠. 네. 여기 뒀다는 것은 받아두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아, 나 교환을 하고 받겠다는 여기가 뜻인가요? 좀 둔탁해졌으니까 네. 받아주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도 흙이 치받고 여기 둔게 뭔가 보탬이 됩니까? 오히려 베개 모양이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인데요. 네. 그전에는 약간 좀 얇은 점이 있었잖아요. 이쪽이요. 원래 젖혀 나오는 게 네. 좀 있었는데 다 사라졌죠, 이제는. 뒷맛이 나빴는데 지금 편해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이거 공격할 때도 여기가 두터워졌기 때문에 백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우변인데 우변은 붙이더라도 늘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뭐 이렇게 붙이더라도 다 맞고 단수 치는 그림이 너무 좋죠.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 사는 때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정말 살기 힘들면 이렇게 늘어도 될것 같아요. 아, 다음에 호구가 건너갈 때 선수니까 넘는 있고요. 것 하고요. 네. 중앙에도 뭐 한집 나는 자리 남아 아, 있고. 여기요. 네. 뭐, 여러모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사는 아, 데는. 편해 보입니다.
지금 굳이 뭐 수를 비교해 본다고 해도요. 가운데를 가르고 나와 있는 흑돌들과 우변과 중앙을 둔 백돌의 효율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실속이 좀 너무 없어 보이긴 하네요. 어찌되었든 흙은 이 하변에 하중앙에 있는 이 모양을 최대한 키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흙의 네. 입장에서는 뭐 잡기는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잡는 거는 없겠고요. 이 모양을 최대한 키워서 개가로 맞춰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 수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네요. 이렇게 단수 치고 끊는 거를 살짝 보고 있고요. 집받아서요? 네. 네. 아래쪽에도 어느 정도 보탬이 될 테고요. 좀 힘이 실리는 자리군요. 이제는 더더욱 이걸 못하겠네요. 백은 오히려 나중에는 뭐 이런 식으로 붙여야 되나요? 끝내기를? 네.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아, 이제 가죠. 네, 드디어. 궁금했던 자리입니다. 네, 저희가 궁금했던 자리를 가죠. 한껏 힘을 비축해 놓고 있다가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차단을 하러 갔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흙이 너무 넓어요. 뭐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가장 쉽게 네. 이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해 보고 이 모양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한숨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흙의 입장에서는. 네. 이거 어떡하죠? 근데 잡에 밀어둔 순 거의 선수가 되잖아요. 거의 선수라고 봐야죠. 자, 이거는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네, 빨리 끝내죠. 오늘 이 승부는. 그렇죠. 빨리 끝내야 돼요. 네.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서 마무리하죠. 예. 4시간 20분을 두고 다시 또 1시간 만에 또 두고 있거든요.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쪽을 두면은 끼우는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찌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흙이 대책이 없어 보여요. 네, 이건 이게 잡히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상단이 잡히면 너무 크죠. 진퇴양난이에요, 흙은. 호구쳐도 일로 나갈 테고요. 자, 붙인 자리가 좋은 급소입니다. 네, 그거를 두기 위해서 그동안 중앙을 계속 참은 거죠. 힘을 비축하면서. 네. 이거로는 여기라도 붙였어야 되나요? 우선 하나 임시 처방을 하고. 너무 곤란해 보이는데요. 이 붙임수 한 방에 흙의 모양이 다음 응수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오정환 선수는 두터운 힘바둑이니까 지금 두터운 데다가 상대방 공격할 자리도 있으니까요. 전판에 좀 받았던 그 스트레스 억눌림을 다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판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이거는. 네. 전판의 흙보다 지금의 백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잘 풀렸어요. 정말 잘 풀렸네요. 최정 선수는 이번 황용사업에 앞두고요. 이게 체력전이다라는 걸 실감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씩 매일 헬스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 체력을 상당히 다져서 네, 시합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꼭 뭐 이런 황용사업 때문이 아니고요. 어차피 이제 기사로서 장기 직군을 하려면 네, 그렇죠. 기량도 중요하지만 체력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장시간 대국을 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한순간에 끝나죠. 네, 그렇죠. 바둑 네.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머리 쓰는 일인 만큼 더 체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들은 주로 운동 정말 많이 하고요.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네. 덕목이에요. 술, 담배도 좀 안 하면 더더욱 좋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해서 항상 최상의 컨디션으로 돌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겠고요. 네.
거기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 이제 뭐 바라는 게 있다면 독서나 뭐 예를 들자면 음악을 듣는다거나 미술을 한다거나 뭐 서예를 한다거나 그리고 뭐 여행을 다닌다거나 저는 이런 것들도 결국 그 바둑의 시야를 넓히는 데큰 도움이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그런 걸로 따지면 이번 국가대표가 환상의 멤버가요. 그 프로기사회에서 인문학 공부하는 책 독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 멤버가 4명이 있어요. 지금 최정, 오정아, 김윤영 이런 선수들이 다 평소에도 그렇게 책을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기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됐죠. 그 인문학 공부하는 네. 그그 저는 이미 한 4, 5년 전부터 들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오정화 선수는 이번에 황룡사배 갈때 책을 3권 갖고 갔다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운동하러 갖고 가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정도로 책을 좋아하고 참 인격 소양 네, 이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 기사들입니다. 요즘 후배 기사들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다방면에 정말 재주가 좋아요. 저는 아무리 쳐다봐도 여기서 크게 해결책이 보이질 않아가지고요. 답답할 것 같아요. 지금 수가 보이진 않습니다. 탈출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여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거의 갇혀 있어요. 네. 탈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당하기 전에 미리 버티는 걸 연구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눈에 쏙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다 나가서요. 괴롭기만 한 흙인데요. 이렇게까지 하고 혹시 나가면은 늘어서 버텨야 되나요? 차단해가지고. 뭐 이런 것만이 무카이 치약 네. 교단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일단 승부수를 띄워볼 수밖에는 없겠네요. 지불의 균형을 맞추기도 이미 좀 어렵고요. 네. 근데 아마 백도 그렇게 안 해주고 알기 쉽게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아, 예. 물러서서요? 요게 잡으면서 여기 끊는 거 보고 또 아래쪽 끊거나 변 끊는 것도 있고 하니까. 물론 이제 더 강한 수법도 있죠. 네. 하지만 이제 우세를 의식한다면 이런 처리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즐거움만 좀 남아있는 바둑입니다. 저희가 이런 바둑을 즐겁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재미가 아, 남아있는 이런 거는 또 바둑이죠.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네요. 여기 차단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은 그때 나가면 백의 입장에서는 근심 걱정이 없네요. 아, 그렇군요. 또 최소한 요 정도 꼬리 정도는 끊어먹을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이것저것 엷은 자리가 좀 많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아, 괴롭네요. 아, 그래서 거길 두나요? 뭐 받아주면 되죠. 아, 먼저 물어보고요. 예. 어차피 흙은 계속 괴롭습니다. 여기를 네. 해결하려면은. 안에서 모양을 갖추는 이런 수들을 좀 보고 있을까요? 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뭐 어차피 갇혀봤자 두 집이 확실히 나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뭐 네. 여차하면은 배는 요거만 연결하면 됩니다. 큰 탈만 안 나면 돼요. 이것도 연결이 다돼 있고요. 네. 흙의 이 하변만의 집으로는 개괄을 맞추기는 어렵겠죠. 백이 이제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거든요. 네.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치고요, 그냥.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하나, 서른다섯 집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른다섯. 여기에는 뭐한열집 정도로만 봐줄까요? 네. 흙이 두면 열몇집 나지만 백이 두면 또 네, 줄어드니까. 그쵸. 45집 정도 볼까요, 여기는 다해서? 집이라 보기 어렵고요. 네, 그쪽은 집이라 보기 어렵고요. 열셋, 스물, 서른다섯, 마흔. 마흔 이상, 그냥 최소한으로 세도 마흔 이상은 확실해요. 네. 백은. 덤도 7집 이 아니고요. 정도면 백이 뭐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괜찮은 바둑인데. 네. 또 너무 또 방심하거나 또 너무 또 오버페이스를 그런 것만 하지 않는다면은 이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근데 뭐 아까 그런 바둑도 뒤집어지니까 뭐 그러니까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현재까지는 되게 괜찮은 흐름으로 보입니다. 지금 오정 선수 이긴 바둑도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왕징이 선수가 졌던 바둑. 그런 바둑이 다 한 판 한 판이 모두 다 조금은 좀 심할 정도의 역전승이었거든요. 네. 보기 어렵죠. 네. 1년 내내 있어도 보기 어려웠는데. 그런 바둑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네,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절대 방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최대한으로 끝까지 집중력을 지켜가야 됩니다. 여기를 안 받을 수는 없을 텐데요. 뭐 받아도 베개 입장에선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네. 글쎄 여기서 굳이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넘어두면은 백은 이제 100% 살아있고 반대로 흙이 뭐 늘거나 젖히거나 하면 흙도 살아있고 집이 안팎으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받고 그 다음에 흙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안전한 길을 찾아가면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지금 뭐 고민할 여지가 없는 자리인데 뭐 조금은 좌변 쪽을 먼저 선제 공격하는 이런 것 볼 필요 없겠죠. 상변이 차단되면 백도 좀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굳이 뭐 바둑이 이렇게 좋은데 괜한 공격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좀 네. 안전한 선택을 계속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별 수가 없는데요. 다음에 계속 흙은 혼자만의 고민이 이어질 텐데 뾰족한 수법이 보이진 않습니다. 또 이럴 때는 시간을 상대 시간을 공격 아닌 공격을 위해서라도 빨리 맞고요. 그렇죠. 빨리 두고 해. 네, 상대한테 그 공을 던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고민을 계속 하게끔 만드는 네.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네, 당연히 받아두고 싶은 자리죠. 자, 여전히 흙은 타겟책 찾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거든요. 네. 지금 이대로의 흐름이라면은 한국의 오정은 선수의 승리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 상변 쪽 전체 흙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제7회 황룡사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오정원 선수 대 무카이치아키 선수의 대결인데요. 자, 이번 황룡사배 1차전 마지막 대국입니다. 아, 그쪽을
지금 뭔가 자체 내에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를 두면은 네. 혹시라도 흙이 좀 두터워질 때 이렇게 끊는 걸 남겨놓겠다 그런 뜻이네요. 네. 이쪽을 잡으면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끊는 걸 볼 수도 있다. 근데 백이 이렇게 두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여기 빵따냄하고 안형도 있고 네. 여기가 나가게 되면은 흙은 모양이 이게 뭡니까? 흙의 모양이 더 좀 차단될 것 같아요. 눈 뜨고 볼 수가 없는데요, 이 모양은. 결국 네. 이 요석을 다 살리려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건데 아... 처참하죠, 지금 아, 이건. 이건 안 되겠네요. 견딜 수가 없네요. 네, 너무 처참합니다. 네. 뭐 따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따는 게 오히려 더 편하겠네요. 네. 바깥으로 나오는 수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지금 어쨌든 안쪽에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흙은 뭔가 발버둥을 치는 느낌이에요. 네. 뭐 보이질 않으니까. 자, 오정은 선수. 네, 때리죠. 아, 이거는 아, 이걸 둬요. 이게 근데 됩니까? 이게 지금 바로 이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있고 아예 이걸 잡으러 가는 것도 가능해요. 지금 상변의 백의사활은 살아있는 거죠? 이게 여간에서는 쉽게 잡으러 올 수 없는 모양이고요. 네. 또한 백이 흙을 봉쇄를 하면 흙이 수도 몇 수가 없어요. 수가 별로 없어요. 네. 네. 저라면은 여기 두고 끊으면은 전 여기 늘어갖고 잡으러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몸도 피곤하고 지금 네. 빨리 끝내고 심신이 싶네요. 지금 피곤한 상태인데 네. 이걸 단수치고 이어서 근데 흙이 이까지 교환하고 안 끊어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 교환이 다 득입니까? 흙이? 다 네. 손해죠. 어 이거 지금 점점 그 승부가 임박해 오는 것 같은데요. 이건 무카이 치아키오다는 지금 수렁에 빠졌어요. 지금 헤어나올 네. 수가 없습니다. 모양이 너무 사나워요. 자, 이런 기회 왔을 때요. 확실히 잡아야 돼요. 여기서 그렇죠. 오정환 선수 물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오정환 선수 이런 생각도 하나요? 이렇게 두고 차단하는 거? 어, 이것도 괜찮을까요? 이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뭔가 좀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 오전에 너무 피곤해서. 그러면 저는 이걸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아. 이걸 권하고 싶어요. 늘거나 또는 여길 나가거나. 네. 근데 느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느는 자리 너무 좋습니다.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어요, 흙은. 네. 뭐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네. 되면. 자, 빨리 승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아마 지켜보고 있는 그 선수들도 조금씩 지칠 거예요. 아 이제는 정말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오전에 지켜보고 검토하고 했을 때 이미 진이 다 빠졌을 거예요. 네, 당사자만큼 아니겠지만 같은 선수들 단체전에서는 정말 거의 같은 마음이잖아요. 일심동체죠. 네, 똑같은 마음으로 지켜보고 뒀을 겁니다. 아 정말 많이 지쳐 있을 거예요, 다들. 네, 정확한 수순 봐서요 마무리 지어보죠. 자, 오정환 선수. 네, 점을 막았고요. 예. 자, 이거는 무카이 치약 교단 그랬는데 무덤을 판 거 아닙니까? 뭐 어차피 근데 바둑은 좀 대책이 없긴 했었는데. 아 이걸 두면은 바로 끊어서 혹시 이런 수상전이 이렇게 두면 이로 치고요. 네. 아, 그런...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서 아, 이거는 수상전이 장담할 순 없겠네요. 아 그런 노림이 조금 있네요. 저 너무 경솔하게 두면 안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가장 안전한 수법으로. 여기가 지금 흙이 이렇게까지 잡으러 간 마당에 지금 이것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걸 두고 나가고
나가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아, 따낼 때 먹여칠 수가 있네요. 이렇게 몰아서 이으면 이쪽으로 또 슬금슬금 나오면 아, 이거는요. 탈출이죠. 네. 모양이 너무 사납네요. 자, 나왔습니다. 네, 근데 대책이 없어요. 지금 받으면은 이제 오정화 선수 생각은 여길 두겠다는 뜻이에요. 네. 중앙 어딘가 연결을 해도 백이 여기 단수치거나 여기 끊거나 하면 또 응수가 없거든요. 지금 끊으면 네 점 잡히는 거죠. 네 점이 잡히는 모양이에요. 지금은 바둑이 워낙 나쁘니까 초강수로 지금 해결하려고 했는데 더 무너졌어요, 모양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무카이 치아키 선수 지금 수렁이 빠졌어요. 지금 뭐 대안이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물론 이제 바둑이 워낙 나빴는데 그래도 이거는 명을 재촉한 거예요. 심하게는 던질 곳을 찾았다라고 할 정도로 득이 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백수도 안 됐거든요. 네. 돌을 걷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정원 선수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항상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네. 이겼다고 생각할 때가 막아 끼어요, 늘. 네. 왜냐면 빨리 끝내고 싶고 좀 이제 서두른 마음이 생기면요. 그렇죠. 조바심이 나면 안 되죠. 네. 자, 그래도 지금은 뭐 아주 오정원 선수는요. 이제 여유롭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흙이 어떻게 해결책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게 덩어리까지 커져버려서 받아야 되는데 살면은 원래 여기 두면 또 다 잡히지 않습니까? 네. 어디 둬야 되는데 이 자체로도 문제이고 그냥 여기만 두더라도 넉 점 잡고 열 점 내고 살았어요. 이제는 불안할 데가 한 군데도 없죠. 게다가 여기에 돌이 오면 또 여기도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아, 중앙도 열 이렇게 하고 뭐 젖힌다거나 하면은 거의 좀 끝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인데요, 이거는. 네. 아, 즐겁네요. 즐거운 바둑이네요. 오정호 선수 지난 힘겨움의 대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너무 편하게 잘 풀렸어요. 오전에 너무 고생했죠? 정말 고생했어요. 마치 오전이 지옥이라면 이번 대국은 천국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오정아 3단에게는. 지금 이제 이렇게 한국의 2연승으로 이제 1차전을 끝내면요. 오히려 심적으로는 더 앞서는 느낌이에요. 지금 남은 기사들은 뭐 같긴 하지만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숫자로는 같지만 기량이나 무슨 네. 요즘에 그 상승세로 봤을 때는 이제는 한국이 오히려 우세한 3대 3이지만 오히려 우세한 고지를 점령을 했습니다. 네. 또 오정화 선수 연승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2연승을 하고 난 다음이면 더 이어갈 수 있겠죠.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텐데요. 자, 지금 두지를 못해요. 둘 수가 없어요. 여기는 여기 찝는 것도 있고 끊는 것도 있고 그냥 아무거나 다 되거든요. 백은 두는 대로. 흙이 중앙을 뒀던 행마들이 참 무의미 무슨 것을 하고자 위함이었는지 좀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요. 다들. 수들 하나하나가요? 워낙에 괴로우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상 수단을 선택을 한 거로 보이는데 네. 더 곤란해졌어요.
일본에서 펼쳐진 글로비스배에 이어서 황룡사배에서도 연승을 해서 돌아간다면 목진석 감독 기분 좋겠어요. 네, 오늘 경사가 겹치는 날인데요.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과 이렇게 치열한 경쟁 상황 속에서 감독을 맡게 되면 스트레스가 정말 크겠죠. 저는 바둑리그 감독을 하면서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켜보고 있는 게. 근데 국가대표 감독은 진짜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아마 본인이 두고 싶을 거예요. 성적이 나빠지면은. 네. 다행히도 이번에는 중국에서도 그래도 이제 이 정도라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선전한 모습으로 보이고요. 네. 일본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잘 됐으니까. 아, 정말 좋네요. 얼마 전에 몽백카페 때 좀 악몽이 있었어요. 여자 기사들은 특히. 그 트라우마를 이제 벗어 던질 수가 있고요. 몽백카페 때는 굉장한 고전을 했죠. 남자 네. 기사들도 한 10명 남짓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아마추어 기사들이 선전을 해서 그나마 이제 조금 나았던 거지. 하지만 이제 바로 그 며칠 뒤에 벌어진 LG배에서는 오히려 압도적으로 한국 기사들이 많이 진출을 하면서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사람들인데 네. 그 며칠 사이에 그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흐름이 또 바뀌었습니다. 아, 그런 수가 있습니까? 아, 그 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끊고 나간 다음에 먹여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요. 따내면 뒤로 몰고 이을 때 솔솔솔 타고 나오는 게 있다고 했는데 지금 네. 여기에 돌이 있으면 솔솔솔 타고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이 수는 성립하지 네. 않네요. 그래서 치받았는데 자, 근데 이제 어차피 백이 이곳을 두게 되면은 네. 흙은 여기를 살아야 돼요. 둬야 돼요.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걸 치면 그만입니다. 네. 일단 중앙만 서로 연결만 되면은 걱정거리가 없죠. 예. 네. 걱정거리가 없어요. 이걸 두고 뭐 잡으면은 또 여기 또 즐거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뭔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당할 자리 많은데요. 집으로도 지금 밀려있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두텁게 살아두고 다음을 보면 되겠죠. 네. 무카이 치아키 선수, 아, 괴롭습니다. 지금의 오정아 3단은 그냥 알기 쉽게, 그렇죠. 알기 쉽게 정확하게만 가면 돼요. 네. 뭐 굳이 뭐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그거밖에 없어요. 네. 가장 두기 싫어서 피했던 자리였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길도 뭐 막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로 보이고요. 자, 이때는 백도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상변을 잡으러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개가로 갈 것인지. 네. 네, 밀었습니다. 흑은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요. 근데 이게 원래 이걸 두면 이런 걸 진작 다 해놨어야 되나요, 원래는? 이것까지가 선수가 되면은 아, 끊어진 수가 아, 여긴 함부로 못 끊네요, 근데. 안 되겠네요. 예, 이거는 예, 이 그림은 안 되겠습니다. 흙이 호구 치는 게 우변의 백사활에 뭐 선수가 되나요? 그런 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손배도 사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요. 지장 없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 위기의 순간에 좀 투박하긴 하지만 이수로 생명은 살짝 연장을 했네요. 네, 그런 수가 있었네요. 아, 그것도 늘어버리나요? 최강수입니다. 저는 솔직히 바둑이 너무 좋아서 이게 오히려 백이 떨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변화도가요. 네. 근데 오정환 선수는 이걸 선택을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두면 된다 이건가요? 자신 있다는 뜻이겠네요. 아니면 이것만 끊어잡아도 이긴다? 그런 뜻일까요? 그러기에는 네. 미리 교환해보는 것도 있었을 텐데요. 아, 일단 나왔습니다. 이수 자체도 안 될 것 같진 않아요. 네, 뭔가 백이 무리하거나 과한 수라는 느낌은 들지 않는데요. 그래도 조금 복잡해질 수는 있겠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이걸 해서 승부를 해야죠. 다른 건 너무 안 되니까요. 네. 이렇게 두고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다른 건 아예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무카이 치아키오다는 아마 초읽기에 몰렸을 거예요. 네. 소비 시간이 아마 오정환 3단보다는 훨씬 더 많이 쓴 거로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 이제 2시간 정도 거의 가까이 됐기 때문에 네. 무카이오다는 초읽기에 몰렸을 테고 오정환 3단은 아직은 조금은 여유가 있을 겁니다. 네. 아, 거길도요. 중앙에 백을 노리겠다는 뜻인데 네. 중앙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군요. 아, 또 그쪽을 노는 겁니까? 더 세게 드는 거 아닌가요? 좌변은 해결이 됐다 이제 네, 그런 뜻이네요. 좌변은 해결됐고요. 근데 이제 이런 데를 뛰면은 이 백은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 오정 선수 너무 세게 두는 건 아닌지요? 아 혹시 이런 게 있나요? 이게 네. 다른 데 두면 이렇게 집어서 살잖아요. 네. 이어주면요. 이어야 선수는? 되는 거로 보입니다. 네. 이쪽 끊는 게 선수가 되는 거로 보여요. 아, 그쪽이? 네, 여길 이렇게 끊게 되는. 끊으면 이거는 걸리죠. 네. 그러면은 치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다 선수가 되면은 이 정도면은 요 다섯 점만 잡으면 되거든요, 네. 백은. 잡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다섯 점은 잡을 수 네. 있겠네요. 그냥 제일 알기 쉽게 이렇게만 뒤에... 네. 따내도 치고, 뒤에서 네. 줄이면 되죠. 이것만 잡으면 백은 문제가 없으니까요. 네. 네, 띄었습니다. 백도 지금 마지막 흑도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네. 근데 백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괜히 좀 떨리잖아요. 바둑이 워낙 좋은데 이 중앙 잡히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떨리긴 하네요. 네. 훨씬 더 간명한 걸 찾아야죠. 유리했을 때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흑이 거의 자멸하는 분위기였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놀아줄 이유가 없어요. 너무 세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오정환 선수. 좀 쉽게 정리를 해가는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또 뭐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받아주면 좀 도움이 된다는 뜻이겠고요. 네, 조여서 정리하겠다는 거고요. 아, 손을 뺄 수가 없으니까 받아달라 이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두고 여기 이으면 막나요? 또 막아서 잡으러 가겠다는 뜻인가요? 아, 근데 좀 복잡해지고 있어요. 중앙이 약간 불안한데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죠. 네. 그냥 적당히만 해결했으면은 참 편한 바둑인데 다시 또 장기전 태세를 갖추고 있네요.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기회 주면은 한 방에 지금 역전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잡혀서 끝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둑이 뭐 나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네. 쉽게 이길 수 있는 바둑으로 봤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두는 게 저는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그 점이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네. 순순히 막아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잡으러 가겠죠. 지금 혹은 잡지 못하면은 집으로는 졌어요. 자병까지 지금 백이 네.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집으로는 흑이 이길 수가 없고요. 문제는 이제 중앙 백대만데 이게 아직 확실하게 두 집이 낫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이 있고 여기 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탬이 되겠지만 아직은 이제 확실하게는 살았다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요. 네.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혹시 이걸 버리겠다는 뜻인가요? 백을요? 중앙을요? 한 서른 집 정도 되는데 버리면 그래도 크지 않습니까? 아, 물론 이제 백도 이런 거 끊어 잡으면은 쏠쏠하게 많이 불어나긴 하네요. 네. 이미 잡힌 것만큼 집이 생기긴 했어요. 자변이 워낙 크게 당했죠? 네. 원래 흙 모양인데. 네. 버리는 것까지 생각을 합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둑이 워낙에 좋았고 좌변에서도 이득을 크게 봤기 때문에 버리는 것도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 우선은 이제 여기가 선수가 되고 이런 데 두면은 잡으러 오려면 여기 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잘 잡힐 것 같지도 않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만 두면 요게 있어가지고요. 다음에 젖힌다던가 하던 것이 많이 듣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정아 3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아마 보여줄 거거든요. 네. 이런 데서 마무리하는 실력 좀 엿볼 수가 있겠죠. 원래 바둑이 좋은 바둑을 끝까지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런 데 둘 것 같기도 해요, 우선. 두면 어딘가 받아야 되니까요. 네, 받는다면요? 네, 그때 이제 확실한 길을 찾아내야죠. 근데 그냥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네. 어디 받았다고 치고 여길 두면은 잡으러 오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치면은 여기 끊는 것도 거의 선수이기 때문에 사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네. 아, 진짜 버리네요. 아, 이거는 그렇게까지 확실히 버리나요? 물론 이러고 이기면은 뭐 형세 판단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아, 버립니까? 중앙을요? 그래도 제법 큰데요. 서른 집. 좀 한 이 정도 두면 잡히지 않았습니까? 이거 더 이상 살려야 되는 모양은 아닌데요. 오히려 중앙을 살려고 움직이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좀 안전한 길을 택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설마 이러고 움직이진 않겠죠? 네. 잘 모르겠어요. 움직이나요? 어떤 마음일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함부로 못 젖히니까. 흐름을 타면서 나가겠다는 뜻인가요? 야, 이걸 이렇게 계속 다그치겠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조여갈 수가 있습니까? 오정환 선수 무섭네요. 지금 보니까. 이건 자체로 살았네요. 이렇게 둬도요? 네. 그러네요. 그런 분위기, 버리는 분위기가 아니네요. 그렇다면 혹은 왜 여길 뒀을까요? 이쪽을 밀고 들어가는 게 급소로 보였는데요, 저는. 막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 이제 이런 건 미리 하나 해야겠네요, 또. 네. 그리고 여기를 밀어서 빈상각 해야 되나요? 나가면요? 네. 뛰어 나가면 될까요? 이렇게요? 반대로 이렇게요? 네. 예. 이렇게 하면은 쌍립해서 네. 탈출되면 잡히진 않을 것 같은데요. 굳이 이렇게 모험을 해야 되는 바둑입니까, 백이? 아, 근데 이것도 약간 떨리죠. 좀 알기 쉽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요. 쉽게, 가장 간명하게. 네. 어떻게든 나쁜 그림이 나올 것 같진 않지만 가끔 바둑을 질 때는요. 귀신한테 홀린 것처럼 그 안 되는 길만 따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는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물론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요. 네.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네. 그러면 좀 안전하게 간명하게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국면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중앙만 살면 이게 돌을 던져야 될 거예요. 당연하죠. 자변이 너무 커졌죠. 자변이 원래 흙 모양인데 지금 100집이 지금 네. 오히려 한 15집 나고 여기도 언제든지 끊어잡을 수도 있고 이 모양도 저희가 자세히 지금 들여다보질 않아서 그렇지 조금 100이 기술을 쓰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불편한 모양이에요. 뒷맛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자, 또 밀어서 버텨보는데요. 이거는 젖히면은 이거 젖힐 수 있습니까? 이렇게 끊어서 이어야 되는데 찌르고 이렇게 이으면 이것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그냥 살았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만 둬도 살았어요. 이거 단수를 하나 칠까요, 그냥? 네, 단수 치고. 살면은 이건 뭐 전혀 문제가 없죠. 네. 이게 이런 거 다 안 할까요, 흑은? 그때 버리는 게 두려운가요? 아니면 이걸 할 때 계속 이렇게 잡으러 간다? 근데 이것도 이건 아직 이게 확실히 선수가 안 됐죠? 네. 재밌게 둡니다. 이게 좀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는 맛이 있네요. 오정아 선수 거침없이 최강으로 지금 중앙전 생사를 걸고 승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스트레스가 많았나요? 이렇게까지 강하겠죠? 네, 좋았어요. 이건 일단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요거는 기분 좋네요. 끈찬이 사는 게 보이고 빈삼각하자니 자체로 이것도 젖혀요? 젖혔어요. 이거 끊는 거 아닙니까? 일단 백은 살아 있어요. 최소한 네, 최소한은 살아 있고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네. 이것도 되는 거 아닙니까? 수상전 되나요? 네, 수상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 다섯. 이것도 백이 될 것 같은데요. 좀 보겠습니다, 다시. 친구가 네. 왜 그래요? 지금 조이는 거 다 선수로 당할 자리인데요. 지금은 끝난 것 같아요. 끝났네요. 네, 이걸 잡으러 가고, 네. 이걸 잡으러 가고,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 이렇게 이으면은 여기로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네. 이걸 나가면은 꽉꽉 틀어막는 모양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로 보여요. 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메우면은 다섯 수인데 한 수 이상 앞서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네. 끝났어요. 모양 자체도 괴롭네요.
자, 이제 승리가 눈앞에 보입니다. 곧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 단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